가보자 이쪽. 못하지도 못하고 바로 덮게 됐네. 자, 근데 이거 넓은 거 덮기 전에 이 조각조각부터 덮어야 돼. 야외 설치된 램프는 이렇게 방수포라고 해야 되나? 덮어줘야지 그나마 좀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. 더 잘 관리하려면 방수 페인트, 방수 처리를 다 해주고 나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. 그러고 나서도 중간중간에 방수 페인트는 또 칠해줘야 되고, 아무튼 야외 설치된 램프는 그런 식으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이렇게 야외에다가 설치해 놓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. 좀 뭔가 하판이 좀 물렁물렁해져. 워낙 관리를 안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엄청난 노력과 책임과 관리가 필요하다. 컨텐츠를 많이 찍지 못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램프 트릭에 대한 연습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. 바이.